거대한 연못이 초록의 연잎으로 뒤덮였습니다. 수줍은 듯 고개를 내민 순백의 연꽃은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살랑이는 바람에 연잎도 춤을 추며 푸른 물결을 이룹니다.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넓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기분도 너무 상쾌해지고 마음이 뭐랄까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할까? 10만 평의 무한 회산 백년지에서 다음 달 순백의 향연이 펼쳐집니다. 연꽃길 보트 탐사와 풍등 날리기 등 다양한 생태 체험과 물놀이까지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.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서는 고려청자의 역사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강진청자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열립니다. 흙, 불,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청자빗기와 화목가마 불지피기 등 색다른 체험은 물론 축제 기간 저렴한 가격에 청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청자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대형 워터 슬라이드 150m가 있습니다. 여름 축제에 우리 청자도 보시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장흥에서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과 한밤의 워터풀 DJ 파티 등 우더위를 날려버릴 물축제가 기다립니다. 여수의 밤바다를 수놓는 불꽃축제와 고흥 항공우주축제, 목포 세계마당 페스티벌 등 휴가철 남도는 곳곳에서 축제가 풍성합니다. KBC 이동근입니다.